부담이 좀 된다. 비주얼 지린. 오케이. 어, holy fucking shit. 등골 망아치는 너 먹어라, 랄프야.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 어, 먹어봐, 먹어봐. 그렇게 막 역겨운 맛이 절대 아니야. 먹어보면, 어? 이거 왜 이렇게 크리미하지?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의 먹방. 자, 먹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5,000개만 채워주시면 안 되겠죠? 예. 17반으로 100개씩 한번 딱 싸서 야무지게 5,000개 딱 채우고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천엽, 야 랄프야. 예? 모든 걸 참기름에다 찍어 먹으라는 건 좀 너무 에바 아니야? 소스 그렇게 에바 났어요. 저기도 똑같이 참기름 소스에. 천엽 초장에다 안 찍어 먹지? 초장 드릴 초장 드려볼게요.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초고추장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초장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소, 간, 천엽, 등골입니다. 예. 생식의 끝판왕이고요. 예. 자, 이걸 어떻게 먹냐 하는데 왜 못 먹습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 예? 그리고 각진 젓가락 좀 갖다 줄래? 예. 그게 맞겠다. 나 이 젓가락 진짜 싫어.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우리 캐티 언니 아니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캐티 언니 아니. 간이랑 천엽은 뭐 여러분들 많이 좀 익숙하시겠지만 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거 아주 왜 주면 안 땡겨지노? 이거 제가 꺼놨는데 왜 꺼놨어? 이게 안 꺼놓으면 형 얼굴 잘 못 잡아요. 켜드릴게요. 응. 야 죽이죠?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야. 소금이 너무 부족한데? 소금이 거의 없는데. 아 여기 밑에 깔렸구나. 내가 이렇게 찍어서 먹을게 그냥. 네. 싹. 기름장 엄청 많아요. 필요하다는 거 같아서. 좋아요 좋아요. 네. 신선한데요? 완전 맛있어. 자, 계속. 완전 맛있다. 와 진짜 싱싱하네. 이 집이 또 구월동에서 되게 유명한 곱창집에서 공수해 온 거거든요. 완전 맛있네요. 완전 맛있네요. 사왔을 때 바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냉장고에 몇 시간 좀 넣어놓긴 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랄프가. 상관없대요. 하루만 안 지나면 된대. 하루만 안 지나면 된대. 네. 등골도 마찬가지. 하루 지난 제가 간을 먹어봤는데 약간 시큼해요. 자 등골 한번 먹어볼게요. 등골.
자, 여기 이제 소등골입니다. 예, 소등골이고. 자, 요거거든요. 네, 소등골.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네. 식감은 좋아. 초고추장에다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천엽입니다. 간천엽을 어때? 간천엽 등골을 왜 밥으로 먹냐 이 아저씨야. 야 이 미친 새끼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미식가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미식가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본연의 음식의 어떤 향취를 느낀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어우 맛있다. 소 간이 좋죠. 구충제나 드세요. 이럴 줄 알았죠.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럴 줄 알았죠. 저는 이제 조금 채팅창 관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들갑 떨면서 뭐 배에 뭐 기생충이 있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개초딩짓거리 하시는 채팅창에 예 분들이 좀 계시는데, 바로 이제부터는 좀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네. 아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예 못 먹어요? 하긴 외국인들도 좀 도전하기 힘든 음식이긴 하지. 예. 외국인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도전하기 쉬운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낙지에 더불어. 이 생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아쉬워가지고 더 달라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냥 에피타이저로 조금 내놓는 편인데, 곱창집에서 이걸 이제 돈 받고 팔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맛있거든요. 자, 소등골입니다. 소등골. 자.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정말 뭐랄까?
식감이 좋은 거죠. 소등골은. 예. 네. 다이소 5만 원씩 샀습니다. 전부 다이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등골을 만 원어치는 랄프를 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어치죠. 이거 자체가 3만 원어치. 전혀 비리지도 않고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러지. 얼마나 맛있는데요. 간이랑 천엽, 간이랑 천엽 좀 먹을래 랄프야? 아니요. 아, 넌 이거 안 먹는구나. 네. 회충 때문에 안 먹어. 아, 회충 때문에? 예. 설명을 드릴게요. 등골은 정말 무색 무취, 그냥 이제 완전 식감 원툴, 식감으로 먹는 거고요. 근데 입안에서 퍼지는 뭔가 이제 좀 크리미한 어떤 그런 그 향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의 식감이 있고 야들야들해요. 등골 말 그대로 정말 소 등골 그 자체예요. 예, 등골. 등골이고 글쎄요. 예.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뭐 아무 맛도 안 나네?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식감, 정말 말 그대로 식감으로 먹는 게 소 등골이다. 순두부라기보다는 아, 맛있습니다. 아, 삐오님 엊그저께 5,000개 쏘셨던 분인가요? 아, 나 안경이 없는데 어떡하지? 예. 안경이 없는데? 저 안경을 안 쓰고 있었어갖고요. 예. 5,000개 쏘셨던 분 맞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 없이 먹어요, 저는. 전 술 없이 충분히 먹고, 술 없이 먹어야 진정한, 예, 미식가라고 할 수 있겠죠? 뽀, 뜨!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경 진짜 오랜만에 뽀! 술 없이도 먹어봐야 이게 진짜 이, 뭐랄까, 본연의 뜨! 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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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오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식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한다. 밥 대신 간 천여? 등골을 처먹는 걸 전 국민이 알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완전 맛있어. 근데 유튜브에 치면은 생간 먹방 하면은 이거보다 더 우악스럽게 드시는 분도 계세요. 간 큰 덩어리 자체 안 썰은 걸 갖다 그냥 손으로 막 잡아다 뜯어먹고 죄 씻으려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펜가입 하고 갑니다. 오바마 희유야 고마워. 펜가입. 생각해보니까 소 간 천엽을 희우랑 먹었네. 최근에 진짜 저번에 안주 부족했었는데 그때 따로 시켰던 게 뭐였지? 육회랑 연어. 육회랑 연어 시켰는데 육회랑 연어는 안 먹고 이거를 계속 먹더라고 옆에서.
존나 꼴받았고 뭐 5만원 사버렸죠. 예. 솔직히 기름장 초장 맛으로 먹는 거지 뭐 이거 그냥 생으로 먹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기름이랑 초장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근데 또 식감이 또 있으니까 뭔가 회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니 나는 근데 못 드시는 분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자꾸 네거티브 하니까 나 속상해.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줘야지. 내가 뭐 개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씨발 뭐 소 간이랑 천엽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모진 핍박을 당해야 되나? 아니 지들이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먹는 사람한테 지랄들이야. 욕해서 미안한데 아주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신선하다. 느끼한데요?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약간 느끼하지. 네.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저 이거 간이랑 천엽이랑 같이 좀 먹어보라고. 와서 먹어봐. 맛있다니까 랄프야. 쪽 한 몇 조각 먹는다고 뭐 무슨 뭐 죽거나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맛을 알아요, 진짜. 제가 이 맛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집지 말고 소금을 좀 소금 알갱이들 찍어. 이렇게 지금 뭐 기름밖에 없어. 더. 약간 짭짤하게 먹어야 돼. 그래 먹어봐. 신선하다니까 이 집 자체가 되게 오래된 집이야. 보니까 이거 먹고 탈라고 그럴 사람이 있었으면 애초에 팔지도 않았겠지. 항상 손님 많은 집이야 이 집은. 크으, 천엽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 그랬으면 100% 뭔가 콜라 같은 거 그런 거 곁들여서 어떻게든지 먹었겠죠.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이것만 계속 먹고 있잖아. 그럼 뭐야? 맛있다는 거야. 에. 맛있어요. 맛있어. 감도 좋고 이게 진짜 재료 자체 재료가 되게 신선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뭘 광고야. 약간 근데 이런 걸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네. 난 진짜 좋아서 먹는 건데 시청자가 차오르고 있어요. 너무 억울한가 보다 이거 먹는 게. 아니 철구장님은 닭을 생육회로 드시던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얌전한 편 아닌가?
글쎄요, 저는 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지네요. 아까 목이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거 먹으니까 목이 완전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개 좋아졌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름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와 미쳤다. 목소리 돌았네. 네. 아주 좋네요. 참기름발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손가락으로 냉장고에 넣어놨다 나중에 먹으려고. 왜냐면은 이걸 지금 다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빨리 해쳐야 되는 간과 천엽만 좀 먹고 등골은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술안주로 맛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맛있더라고. 코트야. 간은 달달하게 맛있는데 천엽은 식감 원툴 아니야? 그것도 맞죠. 맞아요. 간이 달아요. 예, 간이 진짜 달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끝판왕은 지라라는 거예요. 지라. 예, 간, 천엽, 지라라고 있는데 지라는 뭐냐면은 콩팥이거든. 콩팥. 그거 생으로 먹으시는 분들은 진짜 지라는요 구워서 먹어야지. 구워서 먹어도 쿰쿰한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고약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라를 생으로 먹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 왜냐면 지라 같은 경우는 하이에나들도 안 먹는 부위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하이에나도 냄새 맡으면 바로 그냥 헛구역질하는 게 바로 지라인데 그 장난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철분은 겁나 많은데 지라는 도전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예.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먹다가 한 입 먹고 포기했어. 진짜 지린네 지리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맞아요. 모란시장에 있는 큰 철판에다가 이렇게 무한리필로 구워주는 그 5,000원짜리 그거는 이제 지금 가격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7,000원, 8,000원으로 가격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 특수 부위만 하거든요. 돼지 도래창, 지라, 예, 콩팥, 그리고 막 머릿고기들 이런 것들 막 이제 구워서 주고 그러는데 지라는 진짜 끝판왕이야. 찌릉내 나, 찌릉내. 코트야. 쉽지 않네. 넓게 먹었어요. 응? 넓게 먹었어요. 등골? 예. 잘했어. 좀 늦게도 먹겠지. 등골은 아예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근데 좀 크리미하고 그래요. 맛있어요 등골도. 등골도 진짜 맛있습니다. 코트야. 코트야. 아, 다니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뭐 곁들여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코트야. 코트야. 윤태군 오늘 장염 설사 장담한다. 식당에서도 저런 거는 직전 한두 점 맛보는 거다. 저걸 5만 원 대용량을 먹는다 골로 간다. 코트야. 감사합니다. 코트야. 야. 아, 감사합니다. 40도상까지 가시려나 봐요. 담임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사실 이제 아재의 입맛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재 입맛의 끝판왕 뭐 있을까요? 얘네들. 그리고 뭐 과메기 그리고 홍어 정도가 되겠죠? 가장 난이도 높은 것들인데 개구리 뭐 나비탕 개구리도 그렇게 개구리는 근데 맛있다던데요? 생긴 게 그래서 그러지? 입안에 넣고 어? 이거 왜 맛있지?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이색 음식 중에서 코트야 평범어는 먹어? 평범어 먹는 건 한 번도 못 본 듯 메뚜기는 먹어봤거든요. 메뚜기 메뚜기 맛있어요. 메뚜기도 먹을만해요. 네, 메뚜기 이제 식용 메뚜기를 먹어야죠. 그리고 토룡탕이 미쳤더만 지렁이탕이더만 지렁이탕 그거 어떻게 먹어? 아저씨 일단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콜라 하나만 얼음 콜라 하나만. 알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올리고 카메라부터 올리고 코카콜라. 토룡탕이 미쳤어요. 지렁이탕이잖아. 그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갯지렁이 있잖아요. 그 지렁이 바닷지렁이인데 아, 그쵸? 갯지렁이니까 근데 걔네가 존나 맛있대요. 그냥 생으로 먹으면은 지렁이를 나 지금 와, 그거 나 그거 보고 나 진짜 완전 깜놀했거든. 근데 맛있대요 지렁이가. 막상 먹으면은 졸라 맛있대. 개징그럽게 생겼는데. 지금 한강에 지렁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지금 한강 근황이래. 약간 좀 물고기처럼 보이는데. 야 이거 완전 오잖아 지금. 뭐 다 물어봐야죠. 보통 지렁이들은 그 음해중앙 구강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빛에 반대로 이동하는데 갯지렁이들은 어떻게 빛을 향해 오네. 와 짱코. 야 잡아보자 잡아보자. 잡아볼까? 잡아볼게요. 야 큰 걸로 큰 걸로 한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관찰 한번 해. 이걸로 전을 부쳐 먹더라고요. 이분이. 오 안녕하세요. 응. 통에 한번 꽉 채워보자. 하지마. 보시면 됩니다. 무침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갯지렁이 전을 만들 때 물이나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껍질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집에도 오고 집에 돌아오니까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이 갯지렁이 친리또 냄새가 슬슬 뒤집을 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갯지렁이 파를 뒤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아 참, 나 좀 잘해. 네 여러분들 아시죠? 무침 게는 덮밥을 투고로 구워줘야 되거든요. 쟤들이 그 향이 확 커지거든요. 밥을 먹는 느낌도 나요. 그것 때문에 씁쓸함하면서도 향이 확 커지니까 진짜 맛있어.
아, 저 기름에 부친 거니까 당연히 맛있지?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요 개찌렁이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서 와요. 와. 와. 이렇게 딱딱 비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드시더라고. 근데 난 저거까지는 힘들고, 예, 딱 간이랑 천엽 정도, 예, 요거까지만, 예. 많이들 먹잖아. 이거 봐. 소간을 먹어볼까. 이렇게 구해왔는데 우여가 손질을 잘하는 건가? 오, 괜찮네요. 또 비린맛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코트야, 소간 많이 먹으면 진짜 위험하다는데. 많이 먹으면 위험한 게 아니라 배쪽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제 신선하지 않은 소간을 먹으면 그게 이제 좀 위험한 거죠. 신선하지 않은 거, 신선한 거를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먹었고 식구탱 한번 야무지게 조신 다음에 컨텐츠 경매 해야겠죠? 신선하면 기생충이 없다는 건 아닌데. 아, 모르겠어. 그냥 뭐 기생충 있겠죠. 그냥 뒤질게요. 그냥 먹고. 아우 씨발 정말 꼰대 새끼들. 아우. 먹는데 이렇게 훈수 많이 드는 사람도 처음 보네. 내가 웬만하면 평정심 유지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계속하네, 계속. 아주 그냥, 아우, 호들갑, 호들갑, 그놈의 호들갑. 간이 또 좋은 게 눈에 좋대요, 시력에. 코트야. 인정받고 대출드릴게요. 자, 이제 컨텐츠 경매 가고요. 오늘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피고요. 그러고 갑시다. 랄프는 뭐 먹고 있네? 뭐 먹노? 천혜약이요. 다 먹었습니다. 입에 좀 맞냐? 아까 그걸 다 먹었어? 아니 아니, 저 원래 하나를 까서 먹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 먹어. 아, 형 드시던 거 이제 넣어놨습니다. 천혜약 좋지.
오늘 비타민 야무지게 충전했네. 다음에 제가 그 평양냉면 맛집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평양냉면집. 예. 그 가게 이름 뭐였더라? 경인면옥. 경인면옥. 예. 코트야. 평양냉면 모참지. 고맙다 밑두야.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트릉이 너무 고맙고 100개 고마워. 자, 약발방 미스테리 공포게임 전화데이트 이제 번호가 오픈됐어요. 이제 오빠 나 몇 등인지 보강 좀 해줄 수 있어요. 너 몇 등인지 어 봐봐봐. 왜 오늘 들어오게? 열혈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96이래. 응, 안 가. 어, 오지 마. 너무 감사해요. 이번 달에 30만 개 넘게 받았어요. 다시 폭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발방 미스테리 공포게임 전화데이트. 뭐 다른 거 있을까요? 그래, 인성라이더.